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짜잔, 반갑습니다. 저도 네, TRO23 P가 프로인가요? 프로 피스텐가? 잠나 예, TRO23 P 피스텔 HI 3044 제품을 받았고요. 제품을 실제로 입어봤는데 굉장히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테스트하기엔 날씨가 너무 춥고 사실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날씨 운동하는 거는 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추워요. 옷 전체에 제가 느꼈던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품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느낌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이번 제품까지 입으면서 느낀 건데, 여러 다른 유튜버들이 아니면 많이 쓰는 말 있죠. 역대급입니다. 정말! 역대급인 말. 미쳤습니다. 돌았습니다. 와, 제품이 나올 때마다 걔네는 그런 말 쓰긴 하던데, 그 다른 유튜버들은. 저는 이번에는 아디다스 트레이닝, 이번에는 아닌 프로라인들, P라고 붙는 제품들은 그럴 만한 아디다스에 나오는 역대급이라는 말을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디다스의 제품들을 프로라인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하는 선수들, 또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오래간만에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하는 제품들을 냈고, 그 기회를 이렇게 같이 만족하게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은 피스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아니 그, 홍코님이 이전 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게 고전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제품 형태의 이 비닐 형태가 전부 다 그냥 둘러싸여져 있어서 땀복 같은 형태의 좀 우한 부품한 형태의 그 비닐로 된 땀복, 그러니까 바람을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방풍을 기초로 하는 좀 여유가 있는 옷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의 오버사이즈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형태의 아웃레이어 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입고 마지막에 바깥에 입는 옷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고,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느꼈던 게 제품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품을 입었을 때 여러 가지 특정된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입었던 피스테, 그러니까 클래식한 전체가 비닐로 돼 있고, 유분 소재로 돼 있고, 비닐이라 자꾸 유분 소재로 돼 있고, 유분 소재가 특정한 부분에 더 쓰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활동성이 더 높고 내구성을 높여가지고 사용자가 플레이하면서 실제로 입으면서 겪을 만한 상황들을 좀더 개선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입었을 때 만약 입고 이런 날씨에 입으면 어떤 형식으로 입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품의 큰 구성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5분으로 된 가운데 반팔 자체에 되어 있는 패널과 목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력성이 약간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팔 부분도 양쪽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되어 있고 이두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팔 부분 자체는 끝까지 안쪽을 뒤집으면 이 부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도 디자인적인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말하면 기능적으로 이쪽 팔 부분까지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피스테 제품을 보면 전체가 5분이 되어서 팔 자체 부분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하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게 해놓은 형태고 그런 형태로서 뛸때 사실 펄럭펄럭거린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팔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나 그 행동성, 그러니까 뭐 운동성, 그리고 이 모션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거치적 거리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목 부분 자체도 피스테 자체가 디자인으로 나오면 오버사이즈에 약간 여유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에 들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이제 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목 안쪽에 잡아주면서 바람이나 기본적인 체온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
번째로는 이 부분이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감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런 느낌이 나죠. 제가 입고 있는 게 지금 L 사이즈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LF 사이즈로 하는 제품. 네?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해보면 이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피스텔을 입을 때는 마지막에 바람을 막아주는 용기이기 때문에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보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이트하게 입는다고 해도 수를 내려도 입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입으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쪽 어깨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타이트함이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옆구리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옆에 보는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옆라인까지는 폴리우레탄 소재, 여기 있는 소재와 똑같은 탄력성이 좀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부분 자체 활동성은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편해요. 네. 당기는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이 되게 괜찮고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상에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여기 송바닥에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여기에 부분에 이제 립스탑 형식으로 안에 하나를 덧대어서 옷의 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옷 자체를 오래 입고 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카메라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부분이 되게 만족스럽고 첫 번째로 저는 이그 폴리우레탄 돼 있는 부분 이게 너무 얇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우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단 자체가 우리가 테크닉 그런 소재보다 좀 두꺼운 형태로 그렇다 기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모가 있는 건 아니고 형태로 좀 달라붙는 게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타감 자체가 안정감을 좀더 지금 제가 입었을 때 옷, 약간 여유가 있는 느낌. 팔 길이도 정도로. 지금 170에 74, 75kg이라 지금 크게 사이즈 입고 저는 사이즈를 못 입었다가는 너무 타이트해서 못 입고 이렇게 입고 살이 찌니까 확실히 옷을 좀 해서 편하게 입는 게더 좋겠다. 팔이 야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그리고 이목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네. 이게 형태의 안에 목 카라 같은 형태의 그 목이 많이 노출되고 바람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피스텐에 이렇게까지 안 올라왔던 걸로 생각해요. 그런 버전이. 이목 부분을 올려가지고 바람이 가든지 자체 체온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라인이어서 괜찮은. 제가 이번 시즌에 아디다스 이 트레이닝탑 라인이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라인을 냈던 적이 이렇게 없고 본격적으로 라인을 내면서 가격 대비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품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만족스러워요. 제가 피스테란 형태를 한국에서 발매돼가지고 일본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만 거의 발매되는 형식의 옷이고 바람막이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일본에 주문해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입어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체가 너무 딴복으로 옛날 형태의 그 디자인이어서 이런 소재 자체의 옷은 좋아하는데
자켓류를 많이 입었어. 얇은 형태, 유만한 색. 근데 이번 제품은 디자인도 작고 긴서 아, 이 환절기나 가벼운 러닝이나 운동을 할 때나 땀을 할 때나 물론 축구를 할 때죠. 관절기에. 근데 이 모든이 부럽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안에는 그냥 이제 베이스레이어 하나를 입고 피스텔을 입었을 때 만약에 관절기 입었을 때 기본적인 착장인 거죠. 겨울에 입으면 어떻게 되라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이 티셔츠가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에는 제가 입을 때는 이제 패타고니아의 아로언 자켓인데 플리스 미드레이어를 무조건 입습니다. 그것까지 입어야 플리스를 미드레이어 이렇게 입고 베이스레이어 사실 티셔츠가 아니라 언더아머 콜드기어를 입습니다. 네, 뭐 지금은 바람이 귀찮으니까 티셔츠 하고요. 하고 여기다 이제 피스텔을 마지막 레이어드를 하고 피스 레이어를 입어드리면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영하 날씨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뛰기 전에는 이게 파카를 입고 열을 내면서 입거나 하면서 옷 자체 열을 올리면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끼를 입는다던가 하기 전에 너무 추우면 그런 형태로 워밍하면 땀을 내고 열을 낸 다음에 옷을 벗고 이대로 뛰면 확실히 안에는 좀 더 두툼하게 입으면 어깨나 그냥 뭐 편해지고 불편해지는 부분 근데 그런 걸 포기하고 제가 얻은 건 따뜻한 구성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확실히 손으로 이렇게 감싸는 부분에 이 부분이 원단 자체가 되게 매끈매끈한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좀 괜찮은 느낌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네,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로 같은데 그게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네, 제품 네, 공구가 된다고 해서 매우 아쉽긴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거 내가 이야기 안 했고 스타일은 이야기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타일이나 착용감이나 여러 가지 제품이 와서 좋고요. 운동을 하신다고 가벼운 산책에도 사실 이런 관절기나 관절기에 가벼운 등산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바람을 맞는 이게 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할 때는 사실 빠르게 달리기 내가 느꼈을 때 아주 추운 날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가벼운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필요하긴 한데 확실하게 뭐 트레이닝류로서의 바람, 그러니까 아웃레이어 그리고 바람을 막는 관절기나 환절기 때 날씨가 저녁에 추워진다거나 아, 쌀쌀해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고요. 뭐 제품에 간단한 특성을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뭐 이야기해야지 뭐 두서가 없는 리뷰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 컨셉에서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 가슴의 이 부분을 지금 운천을 쓰였고 팔이라는 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깨부터 팔이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활동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몸의 움직임에 맞게 탄력성이 있는 스판덱스에 폴리우레탄 소재를 써가지고 이 부분이 움직일 때 불편함을 거의 없앴어요. 고전적인 피스테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인 소재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좀 더 개량이 됐고 진보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요 피스테 자체 제품으로 역대급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아서 테스트하고 입어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한파가 온다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테스트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하시고 이런 간절기 의료 필요하신 분들 꼭
꼭 한 번쯤은 사서 입어보실 만한 좋은. 네,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